고려 청자. 그 천년의 빛을 세계의 빛으로, 세계의 유산으로. 고려 청자는 인류가 만들어낸 그릇 가운데 가장 훌륭하고 아름다운 그릇이었으며,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고려 청자를 만든 나라였습니다. 독창적인 상감 기법으로 하늘과 푸른 초원의 빛을 함께 품은 듯한, 천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 천하제일의 비색을 담아낸 고려 청자. 그 고려 청자의 최대 생산지였고, 고려시대 도공들의 깊은 혼이 서린 강진, 부안, 해남의 고려 청자 요지. 이제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야 합니다. 문화재청은 강진 도요지를 1994년 9월 세계유산 잠정 목록으로 등록했습니다. 고려시대 전시기의 요지가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고려자기의 발색 및 발전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며, 우리나라 도자사 연구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전국의 400여 기의 고려 청자 요지 중 200여 기가 강진에 소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려 청자 요지가 집중적으로 분포된 강진군, 해남군, 부안군은 고려 청자의 발생과 발전 과정을 한데 묶어내고 우리나라 고려 청자 요지의 특성과 차별성을 부각시켜 세계유산 등재를 함께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야고분군도 김해시와 함안군, 그리고 고령군이 2013년 세계유산 잠정 목록으로 각각 등록되었지만, 지금은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지자체들이 연합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진군, 부안군, 해남군은 고려 청자 요지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세계 지자체장이 모인 가운데 한국의 고려 청자 요지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협약식을 거행합니다. 또 금년 안에 세계군의 세계유산 공동추진협의체인 고려청자요지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협의체에서 세계유산 등재에 필요한 제반사항들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도자기 요지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사례는 없습니다. 중국 역시 고대 도자기 요지가 세계유산 잠정 목록으로 등록되었을 뿐 아직까지 세계유산에 등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보다 앞선 우리의 고려 청자. 세계 어느 나라의 도자기도 흉내낼 수 없는 고려 청자의 빛과 그 가치를 세계에 더 널리 알려 영원한 세계유산으로 남겨야 합니다. 세계 지자체가 서로 협력하여 천하 제일 고려 청자를 탄생시킨 한국의 고려 청자 요지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한다면 인류 전체가 보호해야 할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남게 할 수 있으며, 후손들에게 고려 청자의 가치를 온전히 전해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진군, 해남군, 부안군의 국제적 지명도를 높여 관광객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지역 발전에 유례 없는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고려 청자 요지를 세계 유산으로 남기는 것,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고려 청자 요지의 유네스코 세계 유산 등재, 우리 세대의 의무입니다.